자, 11번 문제부터 갈게요. 가식이 전개된 민족 운동을 고르래. 조선 여성 운동은 세계 사정과 조선 여성의 성숙도에 의해 방향으로 중대한 단계로 전전하고 있다. 그동안 분산됐던 운동이 이제 민족 협동 전선으로 조직됐다. 모든 분야 정신을 극복하고 우리 협동 전선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 조선 여성의 의무이다. 조선의 자매들아, 단결하자. 최근에 새롭게 조직된 집행부에서 본회의 근본 정신이 비타주의를 무시하고 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민족적 계량주의자가 발언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다. 본회의 존립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첨예한 계급단체 조직하고 본회의를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가시기에 조직된 단체는 신간회예요. 민족 차별을 저항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시기였고, 암태도 소작쟁이,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 주장 조선 형평사가 조직됐고, 전국 단위의 청년운동 조직인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이 됐다. 순종의 인사를 학생들 주도한 60만세 운동이 발생했다. 1926년이었죠. 순종의 장일. 11번의 정답은 1번 광주학생 운동 시기였어요. 왜냐면 60만세 운동이 끝나고 신간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학생 운동 때좀 신간회가 좀 전국으로 퍼지는 데 많이 기여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소가 됐어요. 12번 가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한국 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고, 한국을 민족적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 중에 대표자를 선출할 목적으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하기로 한다. 뒷부분 생략. 아, 목 아파. 안전보장 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군의 군사공격이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이 군사공격을 격퇴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기로 한다. 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가는 5.10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얘기고, 나는 한국전쟁 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제헌국회에서 처음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됐다. 그리고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설치했다. 이거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는 나 뒷번이고요. 디귿은 뭔가 근거를 알수 없는 거고, 정답은 1번이에요. 13번 문제. 다음 글이 쓴 시기에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조선인에게 창씨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조선인의 성을 버리고 일본인 성에 따르란 말인가? 신고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나도 결국 창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 가슴이 미어진다. 누구 일기장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원산 총파업, 분할로드 운동, 치안유지법 위반, 민립대학 설립,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상인. 그건 임시정부고. 13번. 이 시기에는 3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가 돼요.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창씨개명, 민족말살 정책을 각종, 기본권 통제 이런 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행사 안 나가고 그러면 체포하고 그래. 14번 가와 나시기의 조선 경제 상황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나 근데 왜 여태 안 열어두고 메모꺼? 생각보다 쓸 일은 없네. 자, 개항 이후에 경제 침탈이래.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조선의 항세에 납부하지 않는다. 이거부터가 일단 침탈이고, 가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납부를 다른 나라의 관원이나 상인은 어떤 권리를 허가할 때 미국 관원이나 상인도 같은 권리를 무조건 동등하게 내립니다. 미국이 이때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 다음에 아가 지났고 조선은 미군 모스에게 한성과 재무부사의 철도 부속권을 허가한다. 왕국 15년간 모스 초기 철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 했는데 모스가 돈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거 일본이 놔요. 그 철도가 지금의 경인선, 그 수도권 1호선이죠. 그래서 가시기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채용됐대. 가 시즌 상인들이 창고 침탈에 저항하여 철시 투쟁을 벌였대. 나 개항장의 객주들이 상회사를 설립했대. 나 일본이 함경도의 방공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대. 가와 나 쌀, 콩, 쇠, 가죽을 수출하고 면제품을 수입을 했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였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철시 투쟁을 벌이는 거는 이 시기까지는 아니었어. 왜냐면 처음에는 개항장에만 상인들이 왔거든요. 15번. 다음 경문이 발표될 당시의 사실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군사를 동원하는 요체는 혼자 움직이는 것을 피하고 일치 단결하는 데 있다. 이제 전국 13도의 의병들이 힘을 합해 거센 강물이 독을 무너뜨리는 기세로 경기로 쳐들어가면 적을 이기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래. 창의 대장 이인요. 그래서 이때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까지 와요. 근데 이 이인영이 사람 이상한 게 자기 아빠가 죽었다고 불효는 불충이다 해가지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서울 공격 실패하잖아요. 그 흥인지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그랬어. 그래서 보안회는 독립협회가 해산된 다음이었고요. 시대가 조금 안 맞죠. 독립의군부도 안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 기업과 니은. 스피디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제 중국의 전시도 충칭에서 뭐의 창립식을 거행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군 창설이 충칭에서 했던 거고, 근거시에서 공작하던 동지들과 새로 합류한 다수의 동지들이 화북지대를 조직했대. 중국 공산당의 원조와의 대일항쟁의 최일선에서 공작을 수행했다. 얘는 광복군은 아니에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팔로군과 함께 화북 지역에서 항해전을 수행한 것은 광복군이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일부 병력은 그래서 광복군으로 가긴 했어요. 조선의용군. 국내 진공 작전으로 그 계획한 거는 가였고,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한 건둘다 똑같아. 16번의 정답은 그래서 근데 3번이에요. 이게 제일 확실하거든. 17번. 다음 선언문을 작성한 인물의 활동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오직 민주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에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인 줄 알지. 그리 왜 이리 어려워? 조선 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돼서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면 외나무 다리 예설줄을 알지인데 우리 2000만 민족이 취하여 폭력 파괴의 길로 나갔지니라. 폭력? 17번. 이렇게 강력한 정신을 가진 인물을 고르라는 건데, 1번, 유물사관에 입각해 한국사를 체계화하고자 했다. 2번, 독사신론과 조선상구사를 짓밟아 민족 정신을 강조했다. 3번, 역사 연구 방법을 써 실증을 중시하고 진단학벌을 발행했다. 4번, 어른 내세우고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한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5번, 일제 침략에 맞선 조선 민족운동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다. 5번은 좀 이제 광복 후에 나온 거고, 투쟁.
단재 신채호였어요. 정답은 2번. 18번. 죄송해요. 다음 대화가 있었을 당시 상황 옳은 것을 고르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했다네. 일부군인데 대통령 재가도 없이 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어 군사권을 장악했다는군.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7.12 사태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했어. 1번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 불황, 제2번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자금 모두 상환한 건 21세기,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는 1970년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원 방식이 무산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전환됐다. 이거는 이제 경제개발한데. 제2차 석유파동이 1970년대 후반. 이때 그렇게 불안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12.12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정답은 1번. 19번.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르세요. 조선 후기의 토지개혁론, 농민생활안정목표, 균전론, 환전론, 여전론, 대한제국의 양전사업, 그리고 일제 토지조사사업,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19번의 정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토지 소유 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그리고 소유 농지의 상한을 설정하는 거야, 대한민국 농지기업. 왜 상한선을 설정을 해놓냐? 많이 가지면 그냥 많이 가지라고 하지, 자본주의 사회에. 어쨌든 19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20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만월대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 사업이 2015년 6월부터 재개됐대. 고려 수도에 있던 왕궁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가 있대. 남북 역사학자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공동 사업을 계속 이어가 나갈 방침이래. 개성에 있는 거고, 만월대 개경 왕궁이 있던 곳이죠. 그러면 근데 이 개성은 북한 관광 사업을 시행한 곳이 아니죠. 금강산인지 거의.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 남북 경제 협력 사업으로 공단이 세워진 곳을 찾아본다. 개성공단. 개성공단이었죠. 이상으로 한국사 수능 해설은 이 2부작에 걸쳐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